목적구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. 아, 과감한 선택 들어갑니다. 약간 빠른 속도의 투뱅크샷이죠? 이야, 네. 김병호 선수. 네. 정확하게 성공.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예. 그런 느낌이에요. 확실히 이제 선수들이 특히 PBA에서 뛰는 선수들은 자신의 그 당구 뭐 거의 평생 쳐왔던 길에서 이제 좀 변화를 줘야 되는 예.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. 길을 막지 말아야 되는데 자, 잘 네, 들었습니다. 좋습니다. 확실히 득점 나오는 거 보면 좀 스케일이 큽니다. 김병호 선수. 종단샷이네요. 네. 예. 당구대 전체를 다 널찍하게 잘 사용하면서 예. 보기 좋은 득점들을 예. 많이 내주고 있어요. 좀 그럴 때 보면 창의력 좋은 선수들도 있잖아요. 그게 예. 당구에서 또 아주 필수적인 네, 그런 능력이라고 예. 봐야죠. 그런 선수들이 또 팬을 또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. 네. 아, 불어냈어요. 네. 이걸 성공시킵니다. 김병호 뭐, 선수. 확률은 있지만 그다지 높은 확률은 아니었는데 예. 김병호 선수가 정확하게 해결해 줍니다. 자, 노란 공, 빨간 공. 1, 2 목적구를 정확하게 연이어 타격. 육셀 선수가 조그만 틈으로 빠져나간 이후에 지금 이제 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. 경기에서 운도 아주 큰 부분을 또 차지하는 게 당구 경기입니다. 그렇습니다. 살짝 맞추고 가나요? 야, 커브가 원하는 만큼 났는지 끝까지 돌아봐야죠. 기가 막힌. 네. 찾아갑니다. 또 시원시원한 반면에 또 이렇게 섬세한 플레이까지 예. 아주 기분 좋게 맞춰냅니다. 연속 득점. 그래서 빨간 공이 또 노란 공 쪽으로 가고 지금 내 공이 빨간 공을 맞춘 이후에 첫 쿠션 닿기 전에 오른쪽으로 슬며시 휘어지는 성질을 냈어야 되거든요. 예. 그 성질까지 잘 냈고 지금은 좀 미안하다고 하는 예. 건 키스가 내가 구상한 것보다 너무 아슬아슬하게 빠졌다라고 봅니다. 예. 빠르게 플러스 라인으로 네. 이야, 정확하게 성공. 확실히 지금은 김병호 선수가 에너지는 더 좋아 보입니다. 예. 뱅크샷 득점 김병호. 바로 역전. 아, 조절을 잘했네요. 예. 득점. 고운 두께에서 좌상 단당점이죠. 노란 공을 두툼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포쿠션 라인인데요. 잘 갑니다. 아, 좋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시원한 스트로크에 예. 의한 그런 득점. 14대 11 김병호 선수 매치포인트. 16강 진출까지 한 점 남아있습니다. 나 아, 태웠어요. 이야 네. 들어가요. 15대 11 네. 1세트를 비록 내줬습니다만 2, 3, 4세트를 내리따내면서 세트스코어 3대1로 김병호 선수가 승리를 거둔 지 16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참 뭐 두 베테랑의 대결이었는데 네. 김병호 선수의 에너지가 결국 더 좋았던 거예요. 그렇습니다. 1, 2세트만 해도 아주 팽팽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세 번째 세트에서 이제 육셀 선수가 좀 네. 김병호 선수가 잘했죠. 예. 6점 마무리가 아주 좋았고요. 세 번째 세트에서 네 번째 세트에서는 이제는 육셀 선수가 좀 힘이 떨어진 상태 예. 그대로 노출이 되는 그런
세트였습니다. 첫 세트에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2세트부터 다시 집중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김병호 선수. 결국 트리케 베테랑 아드란 6세를 3대1로 물리치면서 이제 16강에 진출하겠습니다.